안녕하세요. 북타입니다. 10월도 예, 벌써 넷째 주네요. 넷째 주. 10월 넷째 주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가볍게 출근길 한번 보시면서 10월 예, 넷째 주 여러분 느낌 한번 잡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산뜻진 3개 하겠습니다. 3개. 자, 가볍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북타 넷째 주 주간 운세. 자, 1번 선택지고요. 잠시만요. 자, 10월 넷째 주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연애 쪽 사랑의 타로니까 연애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일도 잘 풀려요. 잘 풀리는데 예, 하던 거 계속 하시면 돼요. 예, 변덕 부리시지 마시고요. 변덕 부리면 기운이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약간 자기 주장 강하셔도 되고요. 네, 주변에서 좀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자기 주장 굽히지 마시고요. 그게 여러분을 지치게 할지라도 그게 아마 완성으로 갈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있다면 약간 들이대서 예, 한번 조금 박살을 내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예. 외부에서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요. 약간 엉뚱한 생각, 엉뚱한 아이디어가 좋은 또 기회나 결과를 암시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요. 자, 이건 좀 냉정함을 나타내는 타로이기도 하고요. 법대로 쓰여진 대로 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노인의 타로와 같이 있으니까 너무 꽉 막힌 듯한 그런 상황에 놓이거나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나와 있는 절자와 균형의 타로 예, 여러 가지 중형의 의미를 발휘해서 주변 사람들과 좀 두루두루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가만히 놔두지 않는 그런 모습 싸움닭 같은 모습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예. 그럼 여러분은 사랑과 일 모든 면에서 거의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한 주가 예상됩니다. 이 싸움이야 당연히 예, 골치 아프겠죠. 하지만 그것만 살짝 지나가면 되시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마디로 이 정의하자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키워드 타로 뽑아볼게요. 자, 행운, 와, 기회, 모든 의미를 다 상징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한 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한 주 될 거고요. 여러분 축하드리고 예, 힘내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한 장의 타로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대박인데요. 예, 기회, 스타, 뭐 행운 다 있습니다. 아마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그 어느 때보다 들려올 수 있고 예. 뭐 어떤 말씀을 더 드려야 되죠? 예, 좋은 건 좋다고밖에 말 못하겠죠? 연애나 대인관계에서 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일은 한 80점. 왜냐면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도 그래도 70점이나 60점은 아니고 80점까지 올라가요. 예, 이런 좀 골치 아픈 싸움의 어떤 전조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흠잡을 데 없는 예,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예, 여러분 의견을 좀 주장하시고 여러분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예정된 행운과 기회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예,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외부에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거 예, 집중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뭐가 궁금하실까? 예. 저 정도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은 더 뭐 그냥 직진하셔도 좋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 당신의 능력을 이번 한 주에 보여주세요. 복타였습니다. 자, 10월 벌써 넷째 주네요. 넷째 주. 자, 주간 운세 보고 있고요. 2번 선택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2번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 먼저 축하드리고요. 자, 이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죠.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걱정해오던 일이 잘 풀린다는 드디어 해결책을 찾고 예, 기대했던 결과가 들려온다는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왜냐면은 예, 전차의 타로, 힘의 타로, 완성의 타로,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린 사내, 그리고 기회의 타로, 스타까지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의 이
이런 힘든 상황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기운이 약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황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이라는 거 큰, 약간 큰 범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관계 완성이고 대인관계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일적으로도 뭐 결혼인데 나쁜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주간 운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타로가 조금씩 조금씩 의미를 변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여기 이렇게 교황을 상징하는 방패의 타로가 있습니다. 크게 여러분의 예상과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의 황제, 그런 한 주가 될 거예요. 자, 이거 괜히 펼쳤다가 아직은 좀 반전 또 펼쳐질까봐 좀 두렵긴 한데 일단은 한번 가볼게요. 두 장의 타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외부에서 들려오니까 예,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태양이 떴고요. 예. 어우, 이건 너무 좋은데요? 제 말 그대로 여러분이 걱정했고 불안했던 그 일이 이제 아주 시원한 반전을 맞고 잘 풀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키워드 타로까지 두 장 펼쳤는데 예, 이렇게 악마가 안 나오고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안 나오고 야, 이렇게 죽음이 안 나오고 야, 이게 굉장히 야, 정말 예, 더할 나위 없이 예, 금상첨화인 한 주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로또를 사실 것 같은데 아, 로또는 아니에요. 로또는 아니고 왜냐면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고민했던 거, 예, 결정을 미뤄왔던 거, 그런 게 요 시점에서 빵하고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볼까요? 네. 특별히 뭘 더 말씀드려야 되죠? 예, 전차 타로 하던 거 계속 추진하시고요. 예, 완성의 타로. 그 다음에 외부에서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 굉장히 뜬금없이 잘 풀릴 거예요. 아주 뜬금없이. 예. 뭐 태양의 타로. 예. 그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한테로부터 인정도 받게 할 거고요. 예. 굉장히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예. 고민해 왔던 게 싹 줄어들면서 여러분은 좋은 결과 맞이한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 외부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스타, 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행운 들려올 겁니다. 예, 심판, 예, 어떤 매듭이 지어지고 결정이 지어지는 한 주가 될 거고요. 네, 요렇게 예, 여왕, 여러분은 교황에서 시작해서 여왕으로 끝나는 예, 굉장히 지위에 걸맞게 예,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과 언행과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순리대로 살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기 주장 너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너무 세요. 지금 너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셀 수가 있어요. 예. 자기 주장 너무 하지 않는 거, 예, 그 정도 조언 드리고 싶네요. 이번 한 주 예,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기운이 많으니까요. 예, 씹어먹어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타였습니다. 복타. 키워드 벌써 넷째 주 여러분들의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3번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타로. 자, 10월의 넷째 주 3번 선택지고요. 와, 여러분들 10월의 넷째 주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 좋은 한 주인 것 같아요. 진짜 빠짐이 없이 다 좋으시네요. 뭐 죽음의 타로 있나요? 무너지는 뭐 있나요? 악마 있나요? 뭐 제가 어떤 경고를 드릴 수 있는 타로가 전혀 없습니다. 예. 뭐 이런 거 그나마 조금 뭐 다툼 뭐 이런 건데 그 변덕 이런 거 심판 뭐 약간 그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운 결과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뭐 하지만 여러분한테 뭐 타격을 줄 만큼 뭐 그런 큰 일은 아닐 거고 오히려 그 일이 여러분을 더 자극해서 열심히 하게 만들 거고 뭐 그 정도예요. 그냥 무난한 한 주에. 왜냐면 제가 그렇게 좀 약하게 해석하는 이유는 뭐 죽음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현재 무난하게 흘러가는 한 주면서 뭔가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전혀 불안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세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더 힘을 내실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행운과 기회, 뭐 완성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혀 뭐 무리가 될 것도 없고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조화의 균형. 아, 이제 여러분이 좀 육체적으로 좀 힘들 수가 있겠네요. 노인의 타로. 예, 그리고 그다지 힘의 타로 밑에 있기 때문에 더 눌려 있고 아마 초중반에 힘을 빡 쓰고 주말에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그 정도? 제가 뭐 굳이 여기에 태클을 걸자면 그 정도. 주말에 몸이 힘들 거다. 주말에 몸 힘 안 든 사람 있나요? 그렇죠? 예. 제가 그럼 괜히 쓸데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예. 굉장히 무난한 한 주에 예. 여러분 기분도 좋을 거고 광대의 타로 상징되는 자 훌륭하십니다. 예. 전혀 제가 뭐 뭔가 태클 걸 게 없습니다. 볼까요? 자 여기 문어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나왔어요. 역시 뭔가 있긴 있어요. 그냥 지나갈 일은 없죠. 자. 아까 제가 심판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결과이긴 해요. 하지만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로 인해 여러분 힘을 낼 거고요. 오히려 여러분을 더 밝게 만들 거고 긍정적으로 만들 거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 거니까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닌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예, 뭐 매달린 사내고 조금 불안한 결과가 예상되지만 여기 또 안성의 타로 있기 때문에 예. 전화 위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한 장의 타로 볼까요? 짠! 아, 죽음의 타로. 이야, 이게 뭘까요? 또, 여러분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이거는 감기? 예, 그쪽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는 거 제가 너무 팩트죠? 예, 감기 좀 조심하시고요. 예, 노인의 타로 옆에 이렇게 죽음의 타로가 나왔다는 거는 특히 약간 그런 쪽으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것도 이제 주말에 주중에는 정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그냥 골골 앓다가 다시 또 시작되는 그거 아쉽잖아요. 주말에 그래도 좀 쉬시려면은 체력관리 조금씩 하시면서 예, 가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주말에 막 그냥 약 먹고 막 자버리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딱히 연애 쪽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뭐가 있나요? 사랑의 타로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거 없고요. 무난하게 흘러가는 한 주 속에서 좀 부담스러운 결과가 외부에서 들려올 게 예상되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무난히 흘러가실 거고 건강 좀 유의해 주시고요. 좀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뭐 그 정도로 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건강하게 예, 잘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